이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는 거. 들어와. 들어왔나? 되는 거야? 안 되지 아직. 여러분. 아직 안 들어. 아직 안 됐네. 아직 안 들어. 지금 다 일하시고 있잖아. 왜 아무도 안 봐? 안 보이나? 그런가? 보여? 보여요? 안녕. 그냥 지금 들어온 사람들끼리 하자 우리. 꼭.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신인 가수를 인터뷰하러 온 김형준 MC, VJ 규종. 네. 하자 뭐 몇 명 있어요? 여기 한 명 있으면. 네. 여기서는 신인 가수를 만나러 갑니다. 떨리는데요. 자, 어디를 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연습실인가봐요. 엄청 떨리는데요. 저기서 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쌩얼입니다. 아, 저 신인 가수인데 한번 숨어서 보도록 하죠. 네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님.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게 셀프로 하니까 힘드네. 안녕하세요 가수님. 저 새로 이번에 데뷔하신다 그랬는데 성함과 보긴요. 이거 뭐야? 저 신인. 너 누구야? 취재하러 온 VJ 김빵춘이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떤 가수이신지. 저기요? 아, 저 셀카 찍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아, 예. 네. 신인 가수이신데 네. 준비만 12년 하셨다고. 아, 예. 네. 어떤 가수인지 어떤 장르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 원래 편지니까. 저는 웃긴데 근데. K-POP을 하고 있는 SS501의 화영세입니다. 아. 김규정 VJ님. 힘드니까 여기서 올릴까요? 팔이 아프네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지금 어떤 걸 연습하고 계셨죠? 내일 갈 대만 콘서트. 네. 대만 콘서트를 가는데요. 네. 내일 콘서트 할 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질문 되게 뻔하네. 유얼맨이랑 더릴럽이랑 색소폰이랑 러브라이크디스랑 노래가 많으시네요. 신인 가수신데. 네, 네버게인이랑 내 머리가 나빠서랑 그리고 형준이 솔로는 모르겠고요. 김형준 씨가 누구죠? 그 있어요. 되게 말 안 듣고. 누구? 네. 여기 말 안 듣고 여기? 되게 잘생긴 있어요. 규종 씨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형준 씨가 최근에 사준 예. 선물이 뭔가요? 텀블러. 텀블러 하나? 네. 나는 저랑 규정 씨는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선물을 사주죠? 네. 아직 앉으세요. 네. 네. 신인 가수분 좀 앉으세요. 말로 할 때. 아, 진짜 MC 못 한다. 그렇지. 자, 컨셉도 없고. 나오지. 나 옆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데 이게 세로라면 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보이니까 좀 멀리다 대지. 여기. 자, 그래서 네. 예. 더블S301의 동물 농장. 동물 왕국. 네. 오. 왜 새롭게 MC를 맡게 된 허영생입니다. 네. 신인 가수를 탐색하러 온 VJ 김빵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 자막 안 뜨게 해서 없어. 이거? 뭐 눌러야 돼? 요거 눌러야 돼. 자, 모르겠다. 화장을 안 하니까 못 알아볼 수 있는구나 팬분들이. 자, 오늘 여기는 어떤 자리이죠? 지금 아까 물어봤잖아.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네,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내일 대만으로 떠나게 됩니다. 대만에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다 같이 방동면 쓴 분이 예, 대만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V앱을 열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형준 씨가 간단히 설명 한번. 이번에 신인과 서영 백신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아, 형준이가 삼행시 한번 하고 딱 끝해. 밤행기 쇼 한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밤행기? 밤행기 쇼? 밤행기 쇼 하라고. 밤행기로 삼행시 한번 해. 그러면 아 삼행시 쇼 밤행기 쇼라고. 와 과장님 뭐 하세요? 아 불안한데. 매 맨매 좀 맞을래요? 맨매야 맨데. 맨매. 기. 응? 기. 기억죠? 아 탈락. 저기요 신인 가수를 처지하러 오셨는데 네. 오늘 어떤 걸로 오셨나요? 오늘 신인 가수 서영 씨의 대만 공연을 네 잠복 취재하러 왔습니다. 나 과메기 삼행시. 어 과메기 봤어 과메기. 과장 좋아하는 노래는? 매. 매. 기 기대되지? 오늘 아이디어 좋네. 아,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각오로 임하시나요? 계속하기. 어떤 각오로 콘서트 임하시는지 신인 가수시니까 얘기해 주셔야죠. 건방지게 얘기하지 마요.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군요. 게임하자. 게임? 아, 갑자기? 게임이라도 해야지 재미없네 지금. 아니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채팅창 열어봐요. 얼굴 너무 무웠어. 메이크업 안 하니까 이상하죠? 신인 가수라면 마스크 쓰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 컨셉입니다. 수염 봐. 나도 수염이 하루에 두 번 길어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 동물 농장이 문을 닫아요. 네. 동물 농장에 마이크 켜지는구나. 네. 저희 네. 동물 농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동물들이 동물들 장사가 안 돼서 동물들도 아프고. 저희 WS301의 네이버 V앱 동물 농장 이게 다 시즌 1이 종료가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동물이 V앱을 피곤하대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즌 2로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네. 뭐 동물 농장 그대로 가나? 동물원 바꿔. 동물 농장 시즌 2로 과일 농장 이제 사람 농장으로 바꿀 거예요. 일단 캐릭터 정해주세요. 일단은 매. 매. 나 매. 뭐 자세한 뭐 V앱 메인 이름은 추후에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즌 1 동물 농장이 사실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죠? 저희가 탄탄치 못한 네. 내용 때문에 일단 문을 닫고 탄탄한 대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이게 시나리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저희가 지키지 네.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바빠서 미안해. 네. 형 머리 털리는데. 네. 그래갖고 수그렸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인 방송도 할 거예요. 이제 네. 불시에 출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4월부터는 새로운 대본조차 없는 신선한 모습으로 다 계속 보여드릴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힘들었던 건 이제 날짜를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네. 스케줄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턴 갑자기 할 거예요. 언제일지 네. 모르니까 사전에 공지를 뭐 띄워서 뭐 하든가 아니면 정말 불시에 뭐 게릴라 V앱도 한 번 더 열 예정이고요. 시간 내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방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뭐 녹화를 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근데 시즌 2가 언제부터 시작인 거죠? 내일부터요. 아니요, 이거 딱 끝나면 시작이에요. 일단은 저희는 텀이 네. 아, 그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냥 바로 네. 하면 돼요. 저희. 그냥 3월에 오늘이 3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3월 마지막 3월이 시즌 1이었고 시즌 2는 4월이고 이제 5월은 그럼 시즌 3인가? 그렇게 가도 되고 네. 그런 의미니까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3월을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형준 씨가 이제 301 앞으로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네. 네. 노래도 한 곡 부탁드리고. 신인 가수분들의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삼국인의 활동은 앞으로 열심히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기 다음에는 해산물 농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꿀뜨기. 자, 그래서 저희는 내일 대만 콘서트에 얼굴이 왜 이렇게 돼요? 대만 콘서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요? 네. 언제 가시죠? 내일 가죠. 내일? 내일 만우절인데. 조심해, 조심해라. 저 내일 결혼해요. 오늘 만우절 아니잖아. 갑자기? 진심인데 뭐? 저 내일 결혼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결혼한 이유는? 네? 그래서 어쩐데? 커플티. 커플. 결혼해요, 저희. 커플티예요. 커플티예요. 저희 내일 대만 갔다 금방 돌아오니까 돌아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신인 가수분들의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 우리 이 즐거운 마음을 형준이의 킹미 안무로 딱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더블의 삼국인이었습니다. 자, 기다려요. 노래 틀어. 노래 같이 해.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즌 다음 건 바로 4월이에요. 하! 안녕. 끝난다.